안녕하세요. MWM 수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1, 2월 키트로 준비했던 해피뉴이어 홈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구성품은 어떤 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천천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일단 이 상자에다가 넣어드리고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색깔 흙들은 이번 달 해피뉴이어 홈키트에서는 8가지 색깔의 흙을 사용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베이지, 그린, 스카이블루, 그리고 레드, 옐로우, 그리고 블랙이랑 브라운. 요거는 보통 진한 색은 포인트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좀 적게 보내드리는 편이고, 네, 제가 이번 달에 좀 붕어빵을 한 개씩 만들어 보시라고 여기 베이지 색깔 흙이랑 네, 초록색이랑 스카이블루 뭐 이런 것들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응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듬을 때 필요한 스펀지랑 여기 나무 도구로 형태 같은 거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브제들을 감쌀 수 있는 에어캡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흙 작업하실 때에는 천을 깔고 그 위에서 작업하시는 게 좋아서 천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만들 때 참고할 때 도움 되시라고 저희가 설명서나 배송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적혀있는 설명서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 펼쳐보면은 이런 식으로 재료는 어떤 게 들어있고 뭐 각자 준비할 재료나 흙을 어떻게 사용하거나 형태 만들 때 주의할 점이나 그런 만들 때의 기법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서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빼고 하시면은 최대한 다양한 느낌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배송은 네, 건조하는 방법이나 뭐 배송 관련이나 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이 뭐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든 그 키트들을 에어캡에 싸서 택배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릇이나 좀 얇은 형태나 좀 복잡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들고 오시라고 좀 권장을 드리거든요. 택배로 깨질 수 있어서 종이를 또 같이 보내드리는 거에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받으실 주소나 수령 방법 중에 택배나 방문 픽업 요거를 꼭 적어서 갖다 주시길 네, 바랄게요. 저희가 예시로 미리 만들어봤는데 네, 이렇게 화환같이 해서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여기다가 메시지를 이렇게 적어서 보낼 수 있는 화환들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붕어빵 여기 구멍이 있어서 인센스 홀더인데 여기 군고구마 핸드백을 메고 있어요. 2021년 새해다 보니까 구름에 해가 떠오르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 인센스 홀더를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붕어빵 시리즈는 여기도 있고 저희가 만들었는데 아직 그 못 구운 게 있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제작해 본 게 있어요. 그리고 소의 헤어가지고 저희가 젖소를 이렇게 또 만들어 본 것도 있고 설날에 까치가 좋은 소식을 물어다 주니까 네 이런 까치 형태의 인센스 홀더를 만들어 둔 것도 있으니까 만들 때 한번 참고해 봐 주세요. 그리고 응용해서 이렇게 딸기 제철 딸기 만든 이런 조각 케이크 이런 것도 있어요. 만드신 것들에 조금 더 특별하게 각인을 새기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도장 같은 거를 주문하셔서 찍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나 이니셜 도장 아니면은 이렇게 직접 제작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 것들도 여기 홈키트에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드실 때 다듬는 방법이나 만들어진 거를 포장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라고 저희가 유튜브 영상에 다듬는 방법이랑 네, 포장하는 방법 업로드 해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 홈키트로만 만드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거나 힘들 것 같으면 저희가 1월 13일 화요일 8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서 그때 여기 흙을 이용해서 똑같이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그때 같이 저랑 네, 대면하면서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번 달 키트는 네, 1월 5일 화요일 저녁 낮 2시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배송은 이번 주 내로 최대한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홈키트 라이브에서 이번 달 홈키트를 만들어 봐요. 그러면 제가 잘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